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의 채스케이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3월 23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난이도 굉장히 궁금하셨고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선생님이랑 같이 난이도 점검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2019년 시험 들어와서 제일 어려운 영역은 듣기 영역일 것 같아요. 듣기 영역 중에서도 일부분의 지문이 많이 길어졌고 어려운 어휘들이 지금까지는 지금 상반기 1, 2월, 3월까지는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일부분만 어렵지 2부분, 3부분은 웬만큼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일부분을 딱 풀고 나면 그냥 멘탈이 돼버리세요. 안 돼요. 좀더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꼭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부분 상중, 그리고 2부분, 3부분 중상 정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독해를 비교하자면 2018년 독해가 너무 쉬웠어요. 정말 쉬운 어휘들이 많이 나온 거에 비해서 수준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해커스 교재가 조금 기존의 문제들보다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재로 가지고 학습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4급 어휘 중심으로 해서 독해 제1부분 빈칸 채워 넣는 문제 중 정도, 그리고 2부분, 3부분 지문의 길이가 좀 많이 길어졌지만 상중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쓰기에서 거의 보면 쓰기는 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무난하게 잘 푸시는데 이번에 한 문항이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 문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좀 난이도를 높였어요. 상중 정도 보시면 되겠고 쓰기제 이 부분은 선생님 프린트에서 역시 이번 달에도 다섯 문항 다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중이라고 책정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총평 강의는 앞으로 HSK 4급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4월 14일 시험이 있습니다. 3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5월, 6월, 7월에는요, IBT 추가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빨리 너무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월, 6월, 7월에는 매달마다 두 번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상반기가 안 된다, 전주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후반부에서 시험이 있기 때문에 매달 이 그런 시험들을 공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5월, 6월, 7월에는 두 번의 각각의 시험이 있습니다. IBT 시험, 추가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보실 때 항상 선생님의 총평 강의 3개월분은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총평 들어가도록 할게요. 듣기 4급 필수 어휘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대다수 출제가 되었고요. 여러분 이번 듣기 시험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뭔데요, 쌤? 아, 그게 보어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보어 중에 특별히 듣기 시험에는 가능보어의 부정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뉘앙스들 여러분께서 꼭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가능보어 부정 형태 선생님 지금 4개 적어드렸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울 수 없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빵보상망 이런 게 나왔었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을까요? 말하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HSK 4급 공부가 말하기와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4급을 공부를 하신다면 당연히 말하기도 잘 훈련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울 수 없습니다. 빵보상망. 그 다음에 열수 없습니다. 다부카인. 조금 이따 구체적인 예문과 넣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참을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도 쓰기 제2부분에도 나왔었던 예문이고요. 참을 수 없습니다. 쇼불리어. 내가 너무 바빠서 휴가를 혹은 조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칭뿌리아지오. 여러분, 칭지아가 동목이 없어요. 그래서 동사 뒤에 뿌리아오가 들어가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훈련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듣기는 어려운 걸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에서 많이 쓸수 있는 가능보호를 평소에 많이 듣고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능보호를 활용한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매 총평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은 듣기 시험을 볼때 1번부터 45번까지 전체의 제시어를 봅니다. 보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몇 문항 나왔지?
구체적인 동작에 관련된 문제가 몇 문항 나왔지? 여러분, 이번에 다 합쳐서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만 총 45문제 중에 30문항 이상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어느 부분을 공략하시겠어요? 당연히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듣기로 공부하실 때, 출제율이 낮은 것들은 그냥 들어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출제율이 높은 부분들을 집중 공략해라. 너무 중요한 내용이겠죠? 아무거나 마구 듣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듣고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어휘가 나왔을까요? 듣기에 전형적인 문제의 유형은요, 상반되는 어휘와 바꿔서 나오는 어휘가 있습니다. 단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일치불일치 판단하는 예문에서 보기에서는 반대하다가 나왔어요. 반도에. 그런데 엄마는 딸아이가 노래 경연 시합에 참가하는 것을 격려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 딸아이가 너무 수줍음을 많이 타서.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나온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어휘들 못 들었으면 여러분께서 일치불일치 판단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휘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반대하다, 반도에. 격려하다, 구리.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다. 관주가 나왔습니다. 나는 어법을 전공했습니다. 중국어 어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어법을 굉장히 관주, 중시합니다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관심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뭐가 나왔을까요? 주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일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에서 그런 개념들을 못 잡으니까 듣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휘를 외우실 때, 이렇게 상반되는 어휘와 비슷해서 바꿔서 쓸수 있는 어휘들 같이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이거는 사급 필수 어휘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학원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쩌피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나왔던 어휘, 잉피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어휘. 이렇게 과거에 나왔던 어휘들이 있고 지금 많이 나오는 어휘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알고 가셔야 되겠어요. 채용하다, 쩌핀, 지원하다, 잉핀까지 어휘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달 총평 강의할 때도 이 동사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오구어 또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달 총평할 때도 뭐뭐인 줄 알았다, 이외, 네, 쓰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난달 총평은 이번달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여러분께서 꼭 같이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책을 빌렸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한 달이 초과하면 책임자에게 연락을 해서 뭘 써야 된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처구어가 나오면 그 유사 동작과 관련된 어휘들을 같이 외워 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중국 사람들 붉은색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번 특기 시험에 불타 홍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문에서 나왔는데요. 이 붉은 것은 과거에는 유쾌하고 위快, 친절함, 热情을 나타내지만 지금은 저명한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을 홍人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핫한 제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기가 있는 사람, 홍人이란 단어들을 이런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홍이라는 이런 색깔이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은 위콰이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걸 딱 들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할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서 말하기에 좀 활용을 해보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커피숍에 갔거나 아니면 차 안에서 상대방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조금만 작은 소리로 해주세요. 이걸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샤오디알성 이거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100% 말하기를 잘하면 듣기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샤오디알성 샤오디얼성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아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우리 다른 자리로 옮길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로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제시어로서 방해하다, 다하자, 이런 중심된 어휘들이 다음 달에는 어디 나올 수 있을까요? 독해 제1부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공부하실 때 어휘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휘를 몰라서는 안 들리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 수로 위주로 천천히 많이 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상반되는 어휘와 바꿔서 나오는 어휘들이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듣기에 자주 출제되는 동사, 명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역시 명사가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달 총평 강의에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여행 가이드 나온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가이드 나왔고요. 이번 듣기 1부분과 2부분에서 동작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별표. 선생님이 동작이 나오면 적중 한번 할게요. 다음 달에 동작이 나올 수 있어요. 쓰기 제2부분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걸 여러분께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작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작에 관련된 문제, 예문은 꼭 외워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와, 이거 누가 낸 의견이에요? 진짜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어떤 고유의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은 누가 제시했습니까? 사람을 묻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아이디어, 생각, 주의를 뭐라고 할까요? 주의, 주의. 주의. 이런 게 우리 HSK 4급 어휘집에 모두 다 수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경험 나왔습니다. 징예. 자, 이거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면 독해제 1부분, 2부분, 3부분 쓰기에 줄줄이 나올 거예요. 꼭 술목으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을 총괄하다, 정리하다. 종지의 징예. 종지란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지의 징예. 종지의 징예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2월 듣기 시험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봤던 모든 듣기 시험에서 정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어려운 거를 마구 넣어 드렸던 문제들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이번에도 조금 그런 중요한 문형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듣기, 맞아요. 어휘만 많이 외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문형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듣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형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근데 어디로 옮기고 나서, 장사가 하면 할수록 잘 되었어요. 하면 할수록 규모가 커졌어요. 여러분, A 하면 할수록 B하다. 듣기의 단골 손님이죠. 여러분, 이런 걸 공부 안 하고 안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커지다. 샘하고 현강에서 분명히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유에, 주어, 유에, 따. 이런 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유에, 주어, 유에, 따. 이게 나온다는 거죠. 유에라, 유에만 알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A 하면 할수록 B하다. 유에, A, 유에, B.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모르니까 안 들리죠. 하면 할수록 규모가 커진다. 근데 보기에서는 뭐가 낫냐면 그 사람의 장사가 여전히 좋지 않다. 불일치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큰 캐리어를 들고 가려고 합니다. 라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일치 불일치 판단하는 문제에서. 그런데 이 화자는 뭐라고 했냐면 일주일 동안 갈 거인데 큰 캐리어 들고 가면 뭐요? 무겁기도 하고 불편해요. 라고 했습니다.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다. 요종 요부팡변.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선생님이 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런 문형이 나와요. 그러면 쓰기에서도, 쓰기 제2부분에서도 분명히 뭘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요 A, 요 B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은 확실하게 분석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나, 매달 지금 5, 6, 7월 두 번씩 있는 시험에 반영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겁고 불편하다. 요, 좀, 요, 不 方便이었어요. 자, 한 여자가 얼굴이 누렇대요. 그리고 뭐 수분도 부족하다. 이런 걸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요, 황, 요, 최수의. 그래서 나 수분이 부족해, 건조해라고 했을 때 최수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마무리해야 될 임무가 너무 지금 많아. 임무를 빨리 마무리해야 돼. 임무가 너무 과중해서. 이런 게 지금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 황, 요 최수의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이번에 듣기 시험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중국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가 많이 나온다.
지금 여러분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로 다 나왔습니다. 자, 한 남자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뭐라고 할게요? 나무 카이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 손님, 지금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리에 계셨다가 착륙 후에 사용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대화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는 중이다. 정답은 뭐였을까요? 치앙루어가 들어가는 제시어를 막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열수 없다, 다부카이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부카이, 다부카이 똑같죠. 자, 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찢어졌어요. 다리가 농포. 그런데 내가 조부카이, 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으니 이런 거죠. 아, 쌤 맞네요. 내가 몰라서 안 들렸어요. 근데 쌤 강의 들으니까 진짜 알겠어요. 이런 거네요. 맞아요. 가능 보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부족한 어감이에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HSK 4급 어휘제 특별히 가능 보호의 부정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읽는 연습을 통해서 어감을 꼭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를 뜰수 없다, 갈수 없다, 조부카이. 그리고 여러분, 이거 찢어지다, 농포.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다양한 쓰기 영역에.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매워요. 이거 나왔었어요. 여러분, 소불리어. 라, 너무 매워서. 그래서 얼음을 추가한 포도 주스 좀더 주세요. 이런 게 나옵니다. 치아핑더 부타우즈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쇼볼리어 이런 거 나오면 왜 참을 수 없는지 이런 제셔들과 같이 공부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남자가 기침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유엔 병원 입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쌤 제가 지금 너무 일이 많아서 조퇴를 할수 없습니다. 휴가를 낼수 없습니다. 징폴리아 징폴리아오 지아 징폴리아오 지아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어쩔 수 없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면 꼭 오셔가지고 다시 진찰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의사가 남자에게 권하는 것은 병원에 입원하다, 주유엔. 이런 게 정답이라는 거죠. 놀랍죠? 아, 쌤, 내가 진짜 듣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런 걸 내가 많이 몰랐구나. 그렇죠. 여러분께서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총평 강의의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왔었고요. 자,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허후이야오가 있어요, 정말. 후회야? 뭐냐? 허후이야오는요,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먹느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허후이야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는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게 만드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매우 허후이야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약, 허후이야오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매우 허후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앞에서 나왔던 종지의 징엔, 경험을 잘 정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출제된 바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 참고해 드렸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은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 드리려고요. 자, 아빠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냥 술한잔 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한 잔,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아빠가 전화를 받고 딱 돌아오는 순간 5살 난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아빠가 술을 한 모금 마시면서 요리를 집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해 보이므로 맥주를 음식에다가 부어버렸어요. 너무 재밌죠?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 듣기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심각하게 듣는다는 건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뭐가 나왔냐면 질문에 뭐가 나왔냐면 그 맥주는요? 어디다 부었을까요? 따오진 차일리. 여러분 쌤이 이거 그냥 넣어드린 게 아니라 따오가 분명히 쓰기 파트의 상반기에 나올 거예요. 붓다. 어디 어디에 붓다? 어떻게 기억해 주셔야 될까요? 따오진. 따오진. 따오짓 이렇게 기억해 주시라고 시험에 나온 걸 고스란히 넣어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뭐 인강이 됐든 현강이 됐든 모든 자료는 이렇게 기출 문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과고 공부하실 때 진짜 도움을 받으면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어디 붙다 따오진 잊지 마시라고 선생님 재밌는 우리 듣기에 나왔던 예문들까지 좀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치 시험을 진짜 보고 오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한번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어휘 싸움이고 어휘만 외우시면 안 돼요.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형과 술목과 주술과 형태로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기가 됐든 독해가 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핵심 키워드를 듣는 연습입니다. 하루아침 핵심 키워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리 해커스 뭐 교재가 됐든 실전 모의가 됐든 그리고 사급 우리 어휘집이 됐든 계속 MP3 파일을 들으시면서 키워드를 내가 뭘 들어야지만이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지? 그런 사고로 훈련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핵심 키워드와 호응 구조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독해 들어갑니다. 선생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 비해서 너무너무너무 많이 어려워졌고, 이제는 동사, 명사, 형용사 이외에, 그리고 이번에도 나왔지만, 부사, 개사, 접속사, 양사, 이번 시험에 다 나왔어요. 이런 품사들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른 품사들도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 제1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화면에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여러분께서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들어갈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적인 어휘죠. 때때로, 가끔, 어월, 부사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어휘 별표. 선생님, 적중 또 합니다. 입 나올 수 있어요. 나뭇잎, yes. 품사 뭐예요, 여러분? 명사. 그래서 아, yes에 관련된 예문을 외워놔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뭐뭐에 관계없이 뿌관이 지난달에 나왔었어요. 그거 대신에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까? 오른 a에 관계없이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또가 나왔겠죠? 접속사.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쓰기에서 너무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꽁리가 나오면 A는 B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 간격이 떨어져 있다. 이걸 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사도 될수 있고 명사도 될수 있는데 회상하다, 회상, 추억.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의 품사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수의자는요. 사전에 보시면 개사라고 보시는데 선생님은 접속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사로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접속사나 개사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지금까지 접속사의 문제만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 개사로 나왔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 조금 어려워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접속사이기 때문에 항상 수의자는 뭐뭐 할 때마다는 항상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명사 앞에 들어갔다라는 개사의 용법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선생님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문제 여러분들께 바로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취미는 연령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예시, 人的爱好会随着年龄 개사구. 그리고 바뀔 거예요. 而变化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의자는 지금까지는 접속사,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 문제만 나왔으나 이렇게 개사구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에 따라 수의자였고요. 자, 이거 또 적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쌤이 4월이 됐든 5, 6, 7이 됐든 상반기에 한 남자가 땀을 닦고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땀을 흘리다, 추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명사로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지난달에 나왔었어요. 한배, 지난하고 지난달과 똑같은 제셔, 이례적입니다. 이런 빼이도 나왔고요. 자, 이름절 동사 역시 외우십시오. 누워 있는 그림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쌤이 지금 쓰기 파트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제셔는 if, yes, 땀, 한, 그렇죠? 그다음에 눕다, 이 당. 이 정도의 어휘는 반드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4급 기본 어휘죠. 훌륭하다, 칭찬까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품사들은 반드시 암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접속사와 부사가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이 수준이었어요. 설령 A라 하더라도 지시 A에 B가 나왔고, 뭐뭐 때문에 in way 대신에 요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므로 그쵸, ins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in way A, so 이비는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와 원인이 뒤바뀌어서 나오는 예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A 했기 때문에 B 하다.
이렇게 위치가 바뀐다는 거. 원인 결과, 결과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뒤에 나오는 之所以是因为. 이런 문제도 나왔다라는 거. 난이도 상이었습니다. 之所以是因为 이런 문제도 나온다라는 거. 이런 접속사도 나온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해 제3부분은요. 주제별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적합한 건 우리 해커스 5세트 빨간 모의고사 책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매년마다 문제의 수준들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도 같이 연기하셔서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독해에서 나왔던 어휘들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독해에서는요, 절대적으로 뭐가 중요할까요? 시간 배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빨리빨리 여러분 하나의 문장에 수로는 많아봤자 5개에서 많아봤자 8개예요. 그래서 얼른 그네줄 정도의 문장, 단문이 나왔을 때 빨리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수로 위주로 빨리빨리 해석을 해주신다면 효과적으로 문제와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로 잡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독해 영역이 되면 당연히 듣기가 되겠죠. 독해가 안 되면 듣기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독해 먼저 열심히 다양한 문제 풀어보시면 듣기도 바로 자연스럽게 수로, 키워드 잡는 연습들이 훈련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쓰기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특수문형은요, 당연히 받자구문 나왔고요. 랑이란 사육동사 경험문 나왔고요. 존현문 세 문항 나왔고 그 외에 6대 문장 성분에 관련된 문제가 7문항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프린트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너무나 놀랍게. 자, 졸리다 쿠우는 셈이 단골이라 그랬어요. 너무 쉬워 선생님 얘기 안할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 프린트에 있는 그림인데 2014년에 나옵니다. 2014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나오면 난이도 상.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한테 초, 미아오, 미아오, 미아오 설명해 드렸어요. 이번에 드디어 나왔네요. 난이도 상. 아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됐는지 몰랐을 거예요. 선생님,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모범 답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차이 이것도 2015년에 나왔었어요. 차이가 나오면 제가 학생들한테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한번 맞춰봐가 제일 좋죠. 니 차이 차이? 이번에도 한 여자애가 상자를 열면서, 아, 뭐 갈지? 이런 표정을 짓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차이, 선생님 또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즈. 자, 여러분, 두즈는 지난달 독해 제1부분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외우라고 했고, 이미 쓰기 파트에서 두즈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형적인 쿵과 두즈는 생략하고, 비닐봉투. 이번에 비닐봉투 안에 과일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더라고요. 수려 딸까지 선생님이 세 가지 문제 모범 답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6대 문장 성분은 무조건 알고 하셔야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밍이 나왔어요. 한 명. 당연히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명사가 나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청웨이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직업군이 나옵니다. 직업군 누구 나왔어요, 여러분? 지죠. 이게 호응할 수 있는 술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我的理想. 리샹이 주어고 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목적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다? 술목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판단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술이 있습니다. 나의 꿈은 입니다. 我的理想 是.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가 목적어고 목적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다? 술목의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꿈은요. 한 명의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我的理想是成为一名记者. 여러분, 분명히 뭐 나올까요? 언젠가 이번 상반기에 직업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답안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죠. 저의 꿈은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我的理想是成为一名记者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군이 나온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총웨이를 써주셔야 돼요. 자, 이번 볼게요. 장, 여러분 장은 장창이에요. 부사. 부사고 그 뒤에 누가 나왔습니까? 누구누구를 위하여 개사구예요. 개사구인데 여기서 낯선 어휘가 있어요. 자, 여러분 人이 나왔으니까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용은 뭐냐면 가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지용렌 부사 계사구 당연히 위치 어디? 주 어디? 수로 앞에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빵주 우리는 돕다 동사로 알고 있는데 이미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티공이란 제공하다는 동사가 있으므로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뭘로 쓰였다? 목적으로 쓰였다. 술목을 잘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웨이 류이시 주체자입니다. 그럼 주술목 잡아볼게요. 제공합니다. 디공 도움을 제공합니다. 누가 여러분? 이 류이시. 그럼 이 문제 뭐죠? 주술목을 제외한 부사어의 위치는 주 어디? 수로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호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주 도움을 제공합니다. 나웨이 류이시 장웨이 지용렌 디공 방주. 나웨이 律师, 장웨이 지용렌, 디공 방주까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사어의 위치를 묻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별표. 이거 처음 나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난이도 상이었습니다. 자, 保证. 여러분, 제가 保证이 나오면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保证은 긴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입니다. 뭐뭐뭐뭐 하라 하는 것을 맹세해 보장하다 이런 말이겠죠? 보증. 자, 용연 영원히 뭐뭐 하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면 그 대신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보증은 수로가 될수 있고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또가 들어갔으니까 그 앞에는 복수형의 성분이 들어갈 거고요. 부가는 여러분 가는 조동사예요. 조동사니까 당연히 어디 앞에 들어가야 될까요? 동사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감히 뭐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자, 任何人 나오면 그 뒤에는 범위를 제한해주는 또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단어 때문에 학생들이 틀렸어요. 出错는 뭡니까, 여러분? 실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不出错, 실수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미 不出错가 동사지만 이미 수로가 될수 있는 동사는 누구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긴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혹은 동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누가? 바오쩡이 수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하가 뭐예요, 여러분? 동사가 목적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뿌가니라고 했기 때문에 수로 앞에 뭐 들어갈 수 있어요? 부사 어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감히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任何人都不敢保证.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간에 보장할 수 없습니다. 任何人都不敢保证. 뭐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영원히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품사를 알아야지만이 마땅히 들어갈 위치를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오정은 긴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이고, 그 이하의 목적어가 지금 예문처럼 용연부추추어라는 형태가 목적어의 자리로 배치가 되었고, 뿌간이라는 이 어휘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수로 앞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써머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任何人都不敢保证, 용연부추추어 예문입니다. 자, 두 번째, 받자구문과 겸어문과 존엄문의 정확한 특수문형의 어순을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디 어디에 걸다. 이거는 선생님이 너무 많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이 뒤에는 당연히 장소가 나와야 되겠고요. 징스,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어디에 거는 그림이 또 쓰기 제2부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니바 나왔으니까 당연히 비, 다, 바 뒤에는 뭐 들어가야 될까요? 대상 넣어주시면 되겠고, 바는 청류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당연히 문장 제일 끝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장소 나왔습니다. 화장실 안에 洗手间里. 그러면 장소를 지금 도출해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住挂在洗手间里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받자구문의 기본적인 어순에 따라서 바징스 그녀가 거울, 아, 당신이 거울을 어디 어디에 걸었어요? 짜이 장소 넣으시고요. 어디에다 거울을 화장실 안에다가 거십시오라는 문형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你把镜子挂在洗手间里吧. 你把镜子挂在洗手间里吧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자구문 나오면 이러면 이런 문형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과자도 나올 수 있어요.
쓰기 제이 부분에 과자가 나왔고, 저거 콩허스, 여러분 콩허스가 뭐예요? 빈 상자. 허즈 상자고요. 콩허즈 빈 상자고요. 유엘라이 여러분 동사 앞에 있죠. 유엘라이가 부사일 때 주어 앞에도 들어갈 수 있고 주어 뒤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요. 원래가 아니라 알고 보니 이거예요. 알고 보니예요. 어? 이빈 상자에는 알고 보니 뭐가 있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요가 나왔고 리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거 뭐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 존재문이겠죠. 그래서 저거 콩 허슬리. 어? 이빈 상자 안에 알고 보니 쓸어. 그 다음에 대상 뭐 있습니까? 과자가 있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문장 들어갑니다. 저거 콩 허슬리. 原来 이요 빈칸. 어? 있는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과자가 있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저거 콩 허슬리. 原来 요 빈칸. 장소 나왔고요. 존재를 나타내는 요가 있으므로 존여문이라는 거 당연히 아시고 주어 장소로 배치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특수문형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자, 쓰기 제2부분 들어갑니다. 자, 쌤이 아까 이거 선물을 열어보면서 차이가 나왔다 그랬어요. 오늘 시험 끝나고 나서 한 학우님을 만났는데, 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쌤이 차이 쓰라 그랬잖아. 근데, 많이 듣기는 했는데, 눈으로 내가 이걸 차이인지를 숙지를 못해서, 답을 못 적었어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많이 익혀주시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쌤이 여기에서는 어떤 문장을 마무리하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지 한번 맞춰봐. 맞춰봐. 이게 딱 들어가야 돼요. 차이차이. 여러분, 차이차이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너가 한번 맞춰보렴. 니 차이차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여러분, 사극 공부하신 학우님께서는 이 정도는 문장 만들어 주셔야 돼요. 준비하다. 내가. 무엇을 선물을,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무슨 선물.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我为你准备了什么礼物?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한번 맞춰보렴. 你猜猜,我为你准备了什么礼物?까지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선생님 총병 강의 들으신 학우님은 아마 알 거예요. 진짜 선생님이 강조하는 어휘들이 나오네. 이 차이는 지난달 쓰기 제1부분에 나왔던 어휘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난이도 상이었죠? 여러분, 초가 나왔어요.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리는데요. 한 여자가 시계를 보고 있어요.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초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문형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역시 리를 써야 돼요. 쌤, 리는요. A는 B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 간격이 나오면 리를 쓸수 있다면서요. 시간의 격차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외우세요. 시합이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리비사이 카이시. 수로는 똑같아요. 아직 남아있어요. 하요. 3초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3秒 중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험은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런데 원래 2014년에 나왔던 문제는요. 여자의 표정이 굉장히 많이 상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단어까지 들어가냐면 긴장하다는 단어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그녀 특별히 긴장합니다. 다 特别 긴장까지 넣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거리의 차이나 시간의 간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시합이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3초가 남아서 리比赛开始还有3秒钟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 혼자 절대로 문장 못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쌤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겠죠? 리比赛开始还有3秒钟 他特别紧张까지 우리가 2014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공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과일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비닐봉투, 비닐봉지, 수리아오따이, 수리아오따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간단하게 가십시다. 비닐봉투 안에는요, 많은 과일이 있는데요. 이런 과일이 있었는데, 사과인지 어떤 과일인지 선생님이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존여문, 비닐봉투 안에는 수리아오따이 있습니다. 요, 많은 과일, 헌도 수이고 여러분 수이고 정도는 쓸수 있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제셔 수리아오 딸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또 적중할게요. 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버리는 그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을 여러분께서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나오면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분명히 다양한 예문으로 나올 수 있다. 활용이 된다.
우리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의드렸던 총병 강의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반드시 꼭 암기해 주시길 선생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정말 해커스 교재가 너무 좋습니다. 왜? 100%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HSK 4급 어휘까지, 이제 같이 연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아주 기초를 탄탄하게 HSK 4급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휘집을 통해서, 해커스 교재를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어휘들을 꼭통 문장으로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해커스 교재가 얼마나 좋냐면, 선생님 좀 자랑 좀 할게요. 이건 자랑해도 될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학우님이 선생님하고 자동 발사 2탄을 공부했어요. 2탄을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 몰래, 시험을 한번 그냥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4급 수업을 듣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180점 만점이 합격이잖아요. 200점으로 합격했어요. 여러분, 2탄 했으면 듣기가 어떤지, 뭐, 쓰기가 어떤지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2탄만 공부하고 HSK 봤는데 200점 합격!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고 의아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농담으로, 우리 학우님이 똑똑해서 그래요. 라고 농담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실 때는 차근차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가 약한데 HSK 4급으로 오시면 너무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자동발사 2탄 어휘집 그리고 4급 교재를 연계를 하셔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확실하게 중국어의 틀과 뼈대를 잡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4월 14일 시험 3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5월, 6월, 7월은 IBT 추가 시험까지 각각 두 번의 시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지금부터 시작하시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는 분발하셔서 남은 시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HSK 꼭 4급은 고득점으로 합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어디에서 시험 보고 있어요? 해커스 어학원에서 시험 보고 있는데요. 어느 경로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냐면, HSK 시험센터로 들어가셔서 해커스 어학원 지정하시고 4급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총평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은 가능성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기회예요. 두 번의 시험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때가 준비가 되든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준비를 해보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좋은 강의 준비해 드릴 거고요. 총평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총평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